역사와 생태의 고장 철원. 이곳 철원의 가장 큰 전통시장인 철원 동송 전통시장을 찾았다. 매월 5일과 10일, 5일에 한 번 장이 서는 동송 전통시장은 철원 군민들은 물론 인근 경기도민들까지 찾아올 만큼 철원 지역의 최대 상권이라고 하는데, 동송 전통시장의 터줏대감, 오늘의 노포는 과연 어떤 곳일까?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엄마니 반배음이라. 나 궁예야. 김영철 씨가.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이 철원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 철원의 최대 상권입니다. 바로 철원 동송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철원하면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이 궁예. 궁예가 생각이 나고요. 태봉이죠, 그리고 태봉. 쌀. 아주 넓은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쌀, 그리고 군인,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오늘 노포는 어딘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딘가요, 피디님? 갑자기 밑을 왜 찍고? 네, 갑자기 제 신발을 찍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혹시 신발 가게인가요? 아, 신발 가게. 렌즈로 말을 하시네요. 신발 가게. 네. 30년, 40년, 50년 정도 노포에 신발 가게가 있다. 그럼 일단 뭐 찾기는 쉽겠네요. 일단 한번 따라오시죠. 신발 가게, 신발 가게 맞죠? 시장 안에 신발 가게 흔치가 않으니까요. 30년간 동송시장의 패션을 책임져온 노포를 찾아라. 집에 갔다 오면은 밤새는 줄 모르고 먹는 건데요. 야, 근데 오늘 신발이라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아쉬우시겠어요. 벌써부터 고파지는데. 뭐 점심은 거의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라도 좀 먹으면서 이거 계산하고 오세요. 일단 신발 가게니까. 사실 철원은 아침을 안 먹습니다. 거지. 먹지도 못하잖아요, 신발은. 신발 가게 어딨지? 야,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모든 전통시장이 그렇지만 이 철원 동송시장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 찾았어요? 네. 신발 백화점. 써있네요. 저긴데. 그죠? 아, 여기네. 갑자기 됐어요. 신발이 굉장히 많은데.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기 혹시 딱 느껴지는 게 딱 사장님 느낌이 예, 있는데, 이거 사장님이신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가 그, 이거 동송시장에서 30년간 예, 신발을 판매하고 계시는. 그렇죠. 제대로 찾았네. 반갑습니다. 철원 군민들의 신발을 책임져왔다. 30년 전통 신발 판매점 성기영 대표님입니다. 야, 사장님. 예. 이거 뭐 없는 신발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새로운 게 많이 나왔죠? 야, 저 때는 이게 한 초등학생 정도 신는 신발인가요? 예, 초등학생 신발이에요. 아, 그렇죠. 아. 남녀노소 누구라도 좋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양한 신발들. 사지각색이네요. 그러니 많죠. 사장님, 그럼 이 정말 많고 많은 신발 중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신발이 있을까요? 요즘 뭐 유행하는? 신발과 함께한 반평생. 신발 가게 사장님의 베스트 3는? 시장 트렌드. 이건 앵글부츠라는 건데, 여기는 또 손님들이 좋아하는 또 요즘 반짝반짝하는 또 액세서리가 있고. 화려하네요. 네? 여러 가지 좋잖아요. 앵글부츠였고요. 아줌마들 발 편안하고 겁 얕고 또 털이 털이 있어요. 털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방안까지 확실하겠어요. 색깔 일단 저기 화려하니까 화려해서 많이 무대에서 많이 신잖아요, 이 신발을. 눈이 부십니다, 저 신발. 아주 그냥 멋쟁이. 이쪽에는 뭐 멋쟁이 신사들이 신는 신사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그 흔히 정장에 딱 네, 입는 구두들. 네. 네. 뭐 결혼식 한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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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죠. 신사화라고 하죠.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신고. 이쪽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 신는 거고. 네, 네, 네. 이제 가격이 저렴한 거고요. 네. 이쪽에는 이제 가죽 신발이고. 네, 네. 이게 수자화로 만든 신발이에요. 수자화요? 예. 이게 수자입니까? 예. 사장님 직접 만드시는? 아니, 지금은 제가 못 만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춘 사람들한테 근데 예전에 만들어 오시기도 했나봐요. 네. 그렇구나. 네. 지금은 비록 미리 만들어져 나오는 기성화들을 취급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사장님의 진짜 직업은 신발을 만드는 재화공. 와. 누군가의 발에 맞춰 신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지 무려 40년이 넘는 그야말로 신발 장인이다. 네, 장인이십니다, 장인.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다니면서 배웠죠, 일을. 네네네. 이제 제가 을지로서 일도 했고, 이제 뭐 명동에 가서 일도 했고, 네.
또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굴러굴러 온 게 일과까지 온 거예요. 내로라하는 양화점들을 거치며 수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은 재화 실력. 그 실력을 미천삼아 철원에 자리 잡고 양화점을 열었지만 운영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이 있었군요. 이제 그 맞춤 신발하고 네. 이제 같이 가격이 이제 맞물린 신발이 나오면서 이제 양화점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했죠. 아, 어쩔 수 없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그렇죠. 아, 그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그 내가 이제 놔야 될 상황이 되니까 네. 이걸 내가 앞으로 살 일이 까마득하잖아요, 그게요. 네, 네, 네. 이 뭐 기술을 딱 놓는다고 생각하면은 뭐 옛날에는 뭐 기술만 가지고 밥 먹고 산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네. 네? 안 된다. 지금 어차피 맞춤 시대는 갖고 네. 기성화를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신는 건 기성화더라고요. 그렇죠. 직접 만든 신발은 아니지만 부부는 신발에 인생을 걸었다. 사람은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고 뛰어야 하기에 편한 신발, 좋은 신발을 낸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그래, 이 다리를 해봐야지. 근데 내가 권하는 신발이 정말 좋은 거야. 요즘 부부가 운영하던 신발 가게는 세대교체를 준비 중이다. 30년간 신발 가게를 운영해온 부모님의 뒤를 이어 아들 성낙천 씨 부부가 가게 운영을 돕고 있다. 이제 이대 사장님이신 거죠? 도시에서 네, 생활했던 젊은 부부에게 네. 고향에서의 삶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터. 하지만 부모님의 뒤를 이어 가게 운영을 배우며 성실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1대 사장님께서 제안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내가 이걸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안 오고 싶었죠, 사실. 그 이유는 안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족끼리 하다 보면 또 이제 서로 네. 마찰도 있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면서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인기 많으셨겠어요? 맨날 새 신발 신고. 아 그렇지는 않아요. 잘 안 줬어요. 신발. 아, 신발 안 주세요? 팔아야 되니까. 야 이거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노프하고는 완전 다른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신발 아끼시니까. 뭐 지난 주말에도 네. 네. 매일같이 순댓국을 드시고 계세요. 그거. 아, 예. 네, 근데 신발은 이렇게 자주 갈아주진 않군요. 아 예. 아. 많이 울었죠. 신발 신고 싶다고. 아니 오히려 친구들은 새 신발 신고 오는데 예. 나는 신발집 사장 아들인데 조금 예. 신발 신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신발 가게 한켠 숨겨진 공간. 자 여기는 창고인가요? 아니면 창고 겸? 네. 야 사장님. 노프의 향이 느껴지죠? 여기 보니까 약간 그 사장님 어떤 장인의 느낌이 이제 조금 옵니다. 아니 이제 제작은 안 하신다고 했는데. 사장님의 손때가 묻어 있는 각종 도구들. 신발 가게 사장님 그 이전 재화공이었던 사장님과 함께 온 오랜 친구들이다. 여기는 장비들이 사장님 누가 봐도 예. 아주 사장님 손길이 느껴지는데 예.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예. 제가 이거 쓰는 망치는 네. 지금 한 4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망치가요? 예. 40년 된 망치. 예. 야 그러면 정말 이 망치를 거쳐간 신발은 몇 트럭 되겠네요. 예. 새 신을 만들어내던 귀한 손으로 이젠 손님들의 망가진 신발을 고치고 있다. 딱 새 걸로 바꿨잖아요. 판매한 신발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다. 진짜 매력적이네요, 정말. 작업실을 둘러보던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신발 한 켤레. 며느리 건가 봐요. 네? 며느리 거. 근데 하필이면 여기 며느님이 이 신발을 왜 여기 사장님 수선실에다 갖다 놨을까요? 아이고 고치라고 갖다 놨죠, 말을 안 해도. 시아버님한테 부탁하기는 좀 약간 그러니까 쓱 갖다 놓으신 거예요. 수선실에 갖다 놓은 구두, 그것만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며느리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 말끔히 고쳐내고 닦아낸다. 예쁜 며느리는 신발도 예쁜 모양이다. 좋은 거 신었네, 우리 며느리가 또 신발을. 새 신발이 따로 없다. 반짝반짝하죠? 정말요. 또 신어봐, 벗고. 오늘 아버님이 다... 구두 저기 관까지 다 내주신 거거든요. 양쪽 다 양쪽 다시 몰래 갖다 놨는데 부끄러우시겠어요. 아니 아버님이 이거 직접 관까지 다 내주신 건데 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마-
마음에 드세요? 네.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를 뭐 고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저기 아버님한테 살짝 말씀을 하시지 왜 네. 수선실에다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탁 갖다 놓으셨을까? 그냥 놓으면 남의 건 줄 알고 네. 해주니까. 아, 하필은 그날이 오늘이네요. 네. 네. 이제 만족하시는 거죠? 네. 네. 아버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직 가족의 힘으로 30년을 지켜온 누포. 그 값진 배경엔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변함없는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제보단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행복한 노포의 바람은 무엇일까? 제가 하던 거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쟤네 잘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는 거죠 뭐 그게 바람이고 쟤네 잘 하겠지 뭐 또. 네? 철원 군민들의 어떤 그 발을 책임지는 네. 그 책임감을 막중한 책임감을 있다고 네. 생각하시고 널리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 동성시장 많이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는 이야기처럼 행운을 몰고 올 것만 같은 새 신발 거기에 행복을 더해줄 것 같은 오래된 노포의 좋은 기운은 앞으로 40년, 50년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 같다.